두 달 동안 진행된 2008 하계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그 대비를 장식한 직분자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 현장을 보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힌돌산 수양관 하계성회 현장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일 YBS 뉴스입니다. 두 달 동안 진행된 2008 하계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는데요. 먼저 직분자 세미나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초교파 직분자 세미나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여 명의 직분자들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매시간 진실한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윤석준 목사의 열정적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나는 종이다. 나는 수중드는 자다.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늘에도 높아지는 자가 된다겠고 섬기면 하늘에 가서 섬기는 성금을 받는 자가 된다겠으니 나는 잠시 동안 낮아질지라도 영원히 높아지리라.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직분의 참 의미를 깨달은 모든 직분자들은 눈물의 기도로 지난 날을 회개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나의 그 직분에 대해서 깨달았고 또 그 사명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 그 큰 능력을 받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제가 교회 가운데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또 염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 많이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권은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상 초유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조정진 개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힌돌산 수양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역과 교파를 조화해 전 세계에서 온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성전에는 강당까지 작은 빈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사모하는 열기만큼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강사 윤석전 목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며 신본주의 목회로 돌아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옛것에 밟아서 말이고 아멘합시다. 제자들처럼 옛 고습을 빨아버리고 우리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론도 현실도 사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할 것을 당부하는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모든 목회자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회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그 말씀들이 내 심령을 울리고 그리고 내 내리에 박히고 그리고 감동이 와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러한 사역자로 나아가길 또 새롭게 또 다짐하며 정말 우리 윤석준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깨우고 정말 잠자는 그런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에 계속 또 사명 감당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은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조정진입니다.
힌돌산 수양관 학예 성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뒤에서 충성으로 수고한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7월 21일 중고등부 학예 성회를 시작으로 장년 성회, 청년 대학 연합 성회, 직분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2008 학예 성회는 각 성회마다 수천 명 이상이 모여 매시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 시간에는 언제나 든든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땡볕에 서서 주차 안내를 하는 충성자들. 모여든 인파 속에 성회 접수처도 눈꼽을 새 없이 바쁩니다. 또 식사 때마다 치솟는 열기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있었고 모두가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값진 충성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땀 흘리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2008 학예성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충성자들의 수고는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상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4일 주일 오후 충성된 청년회의 정회연 환영식이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믿음을 키운 신입 회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성장한 이들을 축하하는 시간. 정회원들의 깜찍한 율동과 스킷 드라마, 이들을 축하하는 JP와 함께한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2008 학예성회 말씀을 녹음한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재림의 믿음이란 주제로 한 제23차 장년부 성회와 제24차 직분자 세미나 테이프입니다. 비전센터 1층 복음선교실에서 판매합니다. 9월 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해의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앞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달 동안 이어진 학예성회를 통해 윤석전 목사와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운의 때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 잊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은 역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